우리 현서가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지켜줄게. 우리 딸 많이 사랑해. 고맙고. 예전에 여기에 밥 한 그릇 뚝딱 잘 먹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맛이 없네. 더 맛있으라고 이것저것 추가했는데 건강 잘 챙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 또 항상 겸손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컨텐츠는 네. 정재열 박현서 조합을 위한 이제 이벤트를 좀 한번 해주려고 해요. 왜 하는 거냐면 사실 제가 강재인의 엄마의 음식을 한번 받아본 적 있잖아요. 모두 다 잘할 수 있고 잘 될 거야. 딸 사랑해. 그래서 현서 재열의 어머니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했어요. 그럼 넌 누가 해주냐? 난 안 해주지 않아. 왜 이런 자리야? 아니야, 난 싫어해. 난 우리 엄마랑 엮이는 거 싫어해. 오늘의 컨텐츠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요리한 척 애들한테 엄마의 음식을 먹일 거예요. 지금 바뀐 사람 정재현은 사무실로 억지로 보냈어요. 지금부터 요리를 저희가 한 건 하나도 없고요. 지금 다 되어서 네. 지금 저희가 받아왔어요. 네. 요리를. 야 이거 어떡해! 왜 이렇게 많이 해줬어? 쫓기야. 이게 다현서 어머니야? 아니 아니 이건 재열이 어머니. 스케일 대박! 쩔어. 야 근데 이거 장난 아니야. 나 진짜 눈에 눈물이 보였어. 아! 좀 기미다. 어 진짜 겁나 울 것 같아. 오 대박? 오 대박? 너 왜 울어? 울어! 니가 내 나도 막 감정하고 슬퍼서 왜 울어 니가! 아 정재열 울 것 같은데? 그래? 현서 100% 이거. 아니 당연히 울지. 어. 나 눈시울이 붉어졌지 이 형. 보였어? 카메라에? 카메라 잠겼어요? 안 잡혀가지고 다시 한번 해줘. 아 근데 기동이 우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나 잘 안 울지. 가족 얘기로도 안 울어. 가족 얘기는 내 눈물을 없애지. 아 진짜 한 글자만 봤는데 계속 뻗다고. 오케이 준비 다 됐어. 오케이. 아 이거 구나. 아 여기 앞까지 와. 여기 밑에까지 와. 여기 밑에까지. 자. 자 시작되었습니다. 강재희 vs 경기도. 자존심을 건 유리 대결. 네. 엄청난 벌칙과 벌금을 건 룰 대결. 저는 질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 있어요. 네. 저 이걸 위해서 몇 달을 준비했거든요. 자, 정재열 박현서 씨. 아, 존나 싫어. 손 왜 잡어? 그런 식으로 하면 심사 평가에 불량이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조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마스크를 벗으세요. 벗어. 자, 아 이런 느낌. 웨인. 네. 웨인. 네, 자 일단 화이트 웨인부터 갑시다. 이게 자 하나하나씩 다 평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음식의 초이스는 누가 한 것이냐. 뭐 센스가 없었다, 있었다, 웨인 맛평가 그런 것까지 전문적으로 또 셰프로서 또 아주 그 전문적이잖아요. 아 잠시만요. 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 웨인이 왜 이렇게 다 비어 있어요? 웨인 씨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누가 따랐나? 웨인 누가 따랐는지 맞춰보세요. 네. 너무 많이 따랐다. 아. 또 약간 쓸데없는 짓 했죠 여기다가. 아니. 먹으면 아는데 뭘 쓸데없는 짓이야. 네. 해줬죠. 너무 시다. 이거 기동 초이스네. 아 이거 산 것부터 한거 같네. 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럴 거면 물에다가 레모나를 타주세요. 일단 밥부터 갈게요. 오! 네. 저희 오늘 일찍부터 일어나고 한 게 있어요. 다 한번 일단 맛 한번 봐주세요. 오 뭐야? 산 거 같은데? 아 사진 않았어요? 아, 진짜? 에이 저희 진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걸. 아 이게 맛이 근데 낼 수가 없는 맛인데? 레시피부터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어때요? 재열 씨가 봤을 때 어때요? 어때요? 너무 맛있는데? 파김치도 담근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게... 파김치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네. 어때요? 오 재열 씨는 어때요? 말이 안 돼. 아 저는 너무 맛있고 네. 일단 약간 제 어린 시절에 네. 먹어본 듯한 맛이에요. 추억의 맛이랄까? 누구의 픽인 것 같아요? 이 요리는? 기동, 재희? 재희?
제이 픽이지 않을까? 현호 씨는요? 저도 제이. 제이? 응.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이게 등갈비찜. 등갈비? 네. 와우. 제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아, 네. 왜요? 달다. 달아요? 이게 아 등갈비라고 하면 왜? 돈가스가 소스에 15시간 담겨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장은 그 돈가스 소스를 넣었을 때 갖고 왔고 만든 것 같은데? 돈가스 소스를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쓰레기 같은데요? 쓰레기 같다. 이게요? 이걸 왜 먹지? 근데 왜 먹어요? 네? 왜 먹어요? 효과를 위해서. 아 1점! 5점 만점에 2.5? 저는 별점 5점에 네. 댓글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맛이 나쁘진 않아서 별은 5개 드릴게요. 점점. 하지만 등갈비 맛은 아닌 것 같네요. 진짜 등갈비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을 시켜 먹는 걸 추천. 이런 느낌이에요. 어느 정도? 어? 이게 뭐예요? 먹어보세요. 네, 드셔보세요. 먹다 남은 소박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말소를 아니 너무 매 너무 매발랐어요. 아니 소박이 하세요. 딱딱해라. 치즈로 써도 되겠네요. 어머 아니 이게 뭐예요? 말소를 아니 이게 뭐예요? 말소를 아니 치즈 왜 갔다 가요? 아니 왜 갔다 가요? 너무 매요. 보세요? 뾰족하다. 이거 이쑤시개예요. 치즈 거부하겠습니다. 이게 왜? 맛있어 뭔가 미치겠다 이거. 나 요즘은 사실 부었어. 아니 이게 배달음식으로 온다? 나 별점 웬만하면 안 쓰는 사람인데 한번 쓸 것 같은데? 난 본사에 전화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식감 말고 맛은 어때요? 족같죠? 아니 진짜 이거는 냉정하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건사료가 얘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재해주면 겁나 다고 귀신이거든요. 아 딱 좋아하겠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우리에 예의가 아니에요. 요리 심사를 하는데 이런 요리를 대접하면 어떡해요. 이거는 평점으로 따지면? 왜 물어요? 진짜 마이너스 5예요. 여기 책상에 내보내세요. 본사 기분 들어오게. 본사 전화하고. 들으시네. 네. 아이 기분 나빠. 그만하세요. 네, 아니. 마음 확산했어요 저 진짜. 아. 이렇게 갑니다. 아. 뭐예요? 입 살짝 씻으라고. 네, 살짝. 상큼하네. 오. 네. 좋은데요? 어. 네. 이거 우리 엄마 소스인데? 응? 근데 내가 우리 엄마 소스에 제일 잘하는 소스인데 이거? 아 이거 우리 엄마 소스인데? 이걸 바로 다음 거 갈까요? 바로 다음 거 갈게요. 아니, 방 안에 우리 엄마 있어요? 잠시만요. 집에 우리 엄마 건데? 아니에요. 한 먹어보세요. 야 이거 우리 엄마!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 엄마가 이거 한 건가? 아니에요. 아 뭐 내부가 우리 엄마 게 아닌데? 이게 소스는 우리 엄마가 준 거 같고 이거는 레시피 받아서 이따를 만든 거 같아. 아 이게 우리 엄마? 강제 인연이 망친 거야. 100%야. 우리 엄마 우리 잘해. 우리 엄마 가볍게 이런 중간 끝났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좀 잘 못 알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좀 약간 좀 저희가 한번 뽑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뭐예요 이게?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딸 현서. 너 어떡하니? 너 엄마 아니라며! 항상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딸 보면서 고맙고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보네. 이거는 엄마가 다 해주신 거예요.
뭐가요? 이거 어머니가 아침에 아 잠깐 치킨 지나지 말고 진짜요. 자, 일단 편지 가서 이어서 읽어볼게요. 우리 딸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딸인데 너무 많이 힘들게 해서 편지 조금만 조금만 진정하고 좀 이게 드라이브 취미지 존나 맛있네 친구들 시부랄. 자 일단 읽어드릴게요. 네. 어머니가 네. 편지를 좀 써주셨어요. 네. 자 다시 사랑한 우리 딸 현서, 항상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딸 보면서 고맙고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곤 해. 많이 힘들 텐데 잘 견뎌주고 항상 엄마한테 다정한 우리 딸.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딸인데 너무 많이 힘들게 해서 엄마는 너무나 미안해. 엄마 마음 잘 알지? 엄마는 우리 현서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딸 사랑해. 엄마 폰에 예쁜 우리 애기 현서는 언제까지나 엄마한테는 예쁜 아기야. 엄마가 뒤에서 항상 지켜줄게. 어떤 행동을 하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했으면 해. 모든 일에는 희생도 따라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엄마 눈 높은 거 알지? 우리 현서가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엄마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지켜줄게. 우리 딸 많이 사랑해. 고맙고. 네. 저도 있어요? 네. 두 아들. 재열이가 유치원 때 편지 쓰고 처음이네. 제이한테 전화받고 무슨 음식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들 잘 먹던 닭게장했어. 예전에 여기에 밥 한 그릇 뚝딱 잘 먹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맛이 없네. 더 맛있으라고 이것저것 추가했는데 아무튼 만나게 먹어주렴. 그리고 전화 좀 자주 해. 서운하게 엄마가 하고 싶어도 아들 바쁜 거 아니까 안 해. 그리고 제이랑 데이트도 자주 하고 젊을 때 많이 놀아. 엄마는 그게 아니다. 건강 잘 챙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 또 항상 겸손하고 제이 소홀하게 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사랑해 아들. 저 혼나는 게 미끄러운 거 엄마 권한 좀 해도 돼요? 아, 해도 되죠. 내가 엄마가 요리해준 줄 모르고 이 닭가슴살 이거 있잖아. 이딴 거 누가 먹냐고. 엄마가 어제 살짝 열흘을 넘게 살찌라는데 맛있게 못 갔어. 그리고 어제 엄마가 눈에 또 알러지가 온 거야. 아 진짜? 아 또 어제 완전히 어제 피하기였어. 다리가 아프고 막 그런데 어제 이런 거 힘들게 거기도. 아니야 오빠가 어제 장을 봐줬어 그래서. 그래? 거기밖에 엄마가 힘들었네.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아니 엄마 이거는 영상으로 나오면 엄마는 안 보는 게 좋겠어. 왜? 내가 엄마 음식인지 모르고 제이랑 기동이 요리한 척하고 음식을 줬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엄마 진짜 아니 내가 소스 아니 닭가슴살이 먼저 나왔는데 어. 너무 맛대가리가 없는 거야. 그거 저거잖아. 저번에 너가 맛있다고 해서 엄마가 넣어준 거잖아. 그래 근데 너무 내가 치실로 사용해도 되겠다고 하고 샐러드 소스 보고 알았지. 어머니 어머니 어 저 재열인데요. 어 그래 저도 죄송해요. 근데 다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어머니. 아 영상 꼭 봐야겠네. 뭐야 댓글 달아. 어 그래요. 어 저기 요리 좀 보내줬더만. 어 어 나 사실 딱 보자마자 알았어. 그냥 그 짓만 치지 마. 진짜로? 진짜? 응. 어머니 저 현서예요. 그래.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까 별점 1점이라던데? 아니 장난치는 거예요 재열이가. 진짜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다 일단 그래도 이렇게 폼 크게 그래 어 이렇게 해서 또 나, 나도 고마워. 생각지도 못한 재미 줘. 그러니까 우리는 감옥 파티인 줄 알았는데 재밌더라. 고마워. 뒤에서 엄청 웃었어. 안녕. 엄마 사랑해요.